네, 반갑습니다. 혹시나 오늘 여기 금연사 처음 와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좀 많이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엄경 이제 보현행엄품 청전 법륜원이라고 해서 법륜 굴리기를 청한다. 이제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다 하는 원인데요. 법의 집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 하나하나마다 각각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에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으며 이 낱낱 작은 티끌같이 많은 세계 가운데에서 잠깐 동안에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에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일체 모든 보살들이 둘러앉아 계시오니 내가 그 모든 부처님들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각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내가 모든 부처님께 항상 바른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다함이 없을 것이니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이제 보현보살님의 원 가운데 하나가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는 이제 원이죠. 이 시방 3세 일체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갖가지 다양한 방편을 빌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이제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는 이제 원입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이제 공부에 있어서 마음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원이죠. 불교에서는 법을 설하는 뭐랄까 원칙이랄까 와서 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불교는 좀 포교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보면 곳곳에 어딜 가나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뭐 어디서도 와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불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불교는 이렇게 와서 법을 청하는 사람에게 법을 설해 준다라는 게 법을 설하는 어떤 하나의 원칙 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승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막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막 한참 하다가 제 앞에 와서 사람들 다 보는데 저한테 와서 믿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조차 있었어요. 참 대단한 정말 열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앞에 이제 제 주지실이 관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앞에서 이제 문을 이렇게 땡땡땡땡 두드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제가 나오는 길이었어서 이제 나왔죠. 근데 저기 뭐 아주머님들이 한 서너 분 이렇게 계시면서 제가 뚝 두드리다가 제가 나오니까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가야 되는데 저를 보고도 관심 있으시냐 뭐 내지는 잠깐 얘기 좀할수 없겠느냐. 뚱뚱 누르면서 이제 전법하고 막 이렇게 뭐 믿으라고 하고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스님을 보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는구나. 야, 참 대단한 이런 어떤 열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아마 그 청량리역에 있을 때, 도를 아십니까? 있잖아요. 제가 고향을 내려가는데 한 두세 시간을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너무 심심한데 뭐그 당시는 뭐 크게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 뭐 어디 찻집에 가 있거나 뭐 어디 들어가 있기도 어렵고 그 대합실에서 그냥 그 시간을 무료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그 도를 아십니까가 찾아와서 그때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때는 아, 잘 됐다. 이게 지금 뭔지 좀 내가 한번 탐구 좀 해보자 싶어서
도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 사람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본 계기가 있었는데 쫓아가진 않았죠. 저는 쫓아가고 싶었는데 한참 얘기하다 나중에 이제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들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썽을 내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제 보내기 위한 이제 방법이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포교를 할까요? 이것이 절대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만이 진리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무조건 타종교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또 배려하고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님들은 진리의 어떤 근원의 어떤 자리까지 깊은 어떤 자리까지 가면 어디서 다 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또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뭐 대형 그 어떤 이제 성당에 있는 뭐 신부님이 그 이제 당신이 법문을 그냥 들으실 뿐 아니라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불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참된 진리는 다르지 않다 전혀 하나님 말씀과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처럼 아 이게 하나 꺼져 있었군요. 그처럼 참된 뭐랄까 이 진리라는 것은 근원에서는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이런 하나의 근원적인 의문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종교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법을 청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법회를 할 때마다 청법가를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이 청법의 어떤 그 전통에 있습니다. 이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 청법의 전통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아, 이 법이 너무 심오하고 이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중생들은 전부 다 자아를 확장하고 내 것을 늘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무언가를 얻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이 삶이 바뀌길 바라고 뭔가 이어지길 바라고 그런 어떤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걸 주려면 그것을 그들의 탐욕과 욕망과 삼독심을 충족시켜주는 것만을 사람들은 원할 것이 아니냐.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2500년이 지났지만 안 그런 사람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기복불교에 빠져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봤을 때에 야, 이들에게 법을 설한다고 해서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을 법도 합니다. 그때 이제 범천이 와서 이제 권청을 했다래죠. 이제 율장 대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도달한 이 법은 깊고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아주 고요하고 또 숭고하구나. 단순한 사색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미묘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착하기 좋아하고 아예 집착을 즐긴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의 도리를 오롯이 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모든 행이 고요해진 경지, 윤회의 모든 근원이 사라진 경지, 가래가 다한 경지, 탐착을 떠난 경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경지, 그리고 열반의 도리를 안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내가 비록 법을 설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만 피곤할 뿐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청법, 권청을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다 그럽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해 주소서 선석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삶에 먼지가 적은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듣는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조차 모르고 법은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을 권청했다는 얘기를 하죠.
회장님 죄송한데 이 밑에 있는 물을 좀 주시겠어요? 목이 좀 많이 안돼 감사합니다. 네, 목이 건조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범천이 권청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어떤 불교 문학적인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저 또한 됩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법회 때 법문을 드리려고 오시는 것이 이 부처님처럼 참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다른 절에서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처럼 뭔가 꿈과 희망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바 그런 것들을 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만 믿으면 다 됩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지금 갈까말까한데 이 귀한 시간 쪽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듣는 이야기가 저한테 듣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 거꾸로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기도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번에 월간 불광에도 인터뷰에 썼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기자분이 찾아오셨지만 어떻게 좀 찬물을 끼얹는 얘기 아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진급했으면 좋겠어 자식이 좋은데 취직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딱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불교에서는 이 불교의 근본법에서는 방편법이 아닌 기복불교가 아닌 이 근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계획해놓은 그 추구심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 저것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이대로에 있는 이 진실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 생각이 옳다라는 의식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있지만 그게 옳은지 그런지 확실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점은 이건 미래를 향해 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허상이다 실상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서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그런데 이 머릿속에서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 허상을 쫓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괴로움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과거나 미래를 향해 쫓아가면 무언가를 향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본성이 아니라 참된 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상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허상을 쫓는 모양, 상을 쫓는 일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참된 진실은 이미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진리가 없는 다른 곳에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여기 100% 드러나 있는 진리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참된 부처님을 버리고 다른 부처를 쫓겠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내 머릿속에 추구하는 바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바람 그것을 쫓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곧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나는 지금 부처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진리를 버리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진실에서 도망치겠다 달아나겠다 어디로 달아나요? 여기에 있는 진리에서 달아나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행복이라고 추구하던 그 목표 내 머릿속에서 이게 행복이야라고 느꼈던 그걸 향해 달아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점점 더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진리와 멀어지고 내 머릿속에서 추구하는 바는 그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기복불교를 행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 혹은 내 인생을 못 살았다
이렇게 내가 살았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게, 부처님께서 나라는 게 본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혹은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순간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걸 내 인생에서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인연 따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거든요. 즉,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멋있게 바꾸고 행복하게 바꾸고 좋게 바꾸고 이러면서 막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났으니까 이만큼 돈도 벌었고, 이만큼 이 자리까지 왔지, 이만큼 내 잘 살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못 살아서, 내가 어리석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됐구나, 이렇게 여기거나, 그런 나는 없습니다. 잘 산 나도 없고요, 못 산 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내 인생에서 버리고 싶은 순간,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따라 모든 것이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운명론,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에, 순간순간의 어떤 삶에 따라서, 순간순간의 어떤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인연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중에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연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상행식이 공하다고 했잖아요. 몸만 공한 게 아니라 수상행식도 공합니다. 느낌, 생각, 의지가 공합니다. 의식도 공하고, 내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생각하지만, 여러분 의지대로 키를 한 5cm만 크게 해보세요.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눈이 여기 붙어 있는데 조금 안쪽에 붙었으면 좋겠어, 내 얼굴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 의지로 막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여기 법당에 온 것도 나는 내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로 법당에 왔지 이러지만, 내 의지만 있어서는 법당에 못 옵니다. 인과 연이 절묘하게 화합을 해야만 법당에 여러분이 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있으니까 무조건 올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인연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법당에 오려고 준비 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럼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의지로 왔어, 이렇게 생각해요.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까지 무수히 내 차 옆을 지나갔던 무수히 많은 차들이 한 대라도, 그 중에 한 대라도 내 차를 갖다 받았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다쳐서 여기 못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인연이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으로 인연되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인연법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살았다? 내가 잘났으니까 성공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린 공기만 없어도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잖아요. 내가 잘나서 숨을 쉽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그야말로 중중무진의 연기가, 무수히 많은 인연법에 의해서 정말 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매 순간 이렇게 삶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나라는 게 붙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아상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 손과 죽비라는 인과 연에 화합하면 그냥 생겨나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일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인연이 화합하면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서 없고 끝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생겨나고 사라진 온 바 없이 왔다가 간 바 없이 갔어요. 우리 몸도, 느낌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이 인연따라 생겨났다,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거기 내가 집착해서 붙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사라졌잖아요. 이 죽비 소리를 집착해 붙잡는 사람이 없듯이 이미 지나간 과거는 이것과 똑같이 깔끔하게 인연따라 생겼다, 인연따라 사라지고 깔끔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과거의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기억으로 붙잡아서 그때 누군가가 나를 못난 놈이라고 했다고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든가, 과거의 어떤 무수히 많은 어떤 경험과 업장들을 지금 가져와서 지금 내 인생을 힘들게 살던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걸 우리는 그냥 경험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소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고, 생겨났을 때 생겨났다는 걸 알아차릴 뿐이고, 사라질 때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일어났다고 알고, 사라졌을 때 사라짐을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저절로 알아차려지거든요. 이를테면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리는데, 두 번째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죽비 소리다, 좋다, 듣기 싫다, 차라리 종을 치지, 목탁을 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이 소리에 대한 해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떨어진 해석은 다 다르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는 똑같이 인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인연 따라 생겨난 이것은 우리를 전혀 괴롭히지 않아요. 또 이 소리를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그냥 들린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뿐이에요. 알아차릴 뿐이죠. 그 자리에서는 분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떨어졌을 때 이걸 생각하고 해석할 때 이제 각자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즉,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이 성품은 여긴 내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개입되면 듣는 게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자리는 다 똑같이 들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내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이 첫 번째 자리,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모든 삶을, 삶 전체를,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겨난 그것이 법입니다. 인연법, 그것이 바로 진리란 말이죠.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잘못되는 게 없어요. 왜?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거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면 그뿐입니다. 근데 내 쪽에서, 즉 여러분 인생에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내가 돈을 좀 몇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쉽게 말해.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왔고 인연 따라 갈 때 갈 거예요. 어디가 아파졌어요. 내가 왜 아플까? 내가 곧 죽을 날이나?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내가 전생부터 가져온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가 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저는 업장이 두터워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대단도 하시죠. 본인이 업장이 두터운지를 어찌 그래 잘 아시는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요 하는 그 생각. 근데 그 생각을 쥐게 되면 그 업장이 실체화됩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라는 그 한 생각이 딱 내 안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되게 되죠. 내가 만들어낸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입니다. 아무런 의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내 쪽에서 부여합니다. 나는 그때 그 일이 나를 성장시켜 준 걸 거야 하고 의미 부여하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망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어떻게 잘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연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것을 인연따라 사라졌을 뿐이다라고 인연따라 생겨났을 때 인연따라 생겼을 뿐, 인연따라 사라졌을 뿐 하고 그냥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알아차리면 그뿐입니다. 근데 그걸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은 잘 살았어 못 살았어 판단,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잘 살지 않았습니다. 못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할 뿐입니다. 그죠? 인연따라 이러했을 뿐이에요. 인연이 생겨나고 인연이 사라졌을 뿐, 이거를 다르게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장엄해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부처였을 뿐이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늘 살고 있어요. 사실은 매 순간 우린 부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은. 그런데 내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그대로 삶을 받아들여서 살고 있으면서 생각 하나가 이걸 괴롭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생각의 조작만 없으면 그냥 우리는 있는 이대로 늘 살아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늘 진실 속에 발을 내딛고 이 실상에 뿌리 내딛고 살아갈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내 식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판단 분별도 그 판단 분별은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한 것 뿐입니다. 나는 그때 잘했어. 나는 못했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정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인연법을 그대로 경험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알아차림해 주는 거예요. 윗바사나에서 말하듯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났을 뿐, 그걸 그냥 경험해 주고. 그냥 이걸 알아차리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알아차린 내가 있고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 게 진정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차려줘요. 이 소리는 저절로 들리지 들리려고 애써야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내가 조작하느라고 이 소리는 듣기 싫어. 스님 법문할 때 이거 좀 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의 본인 식의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얘기지.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우리는 늘 이렇게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즉 삶은 너무 단순해요.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우리가 못해요. 왜?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머리로 의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0.0001초도 안 돼가지고 보자마자 해석하고 분별하는 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분별하는 건 힘들거든요. 분별하면 분별한 걸 좋은 건 쫓아가야 되고 집착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고 취사 간택해야 되고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불교는 하던 걸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이대로를 이대로 경험하고 이대로 경험하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심플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못해요. 힘들어서. 왜? 하는 거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죠. 이제 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이처럼 우리는 그냥 이 순간을, 이거 보세요. 내 머릿속에 생각, 분별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계획 채워가지고 사는 삶. 이거 피곤한 삶입니다. 이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내 머릿속 분별이 세웠어요. 뭘 기반으로 세웠을까요? 내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즉 업을 기반으로. 무명 행식, 무명, 어리석은 마음이 중생심인데 어리석은 마음이 중생심이 행. 어리석은 행위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업을 쌓아왔고 무수히 많은 행위를 쌓아왔고 거기서 식, 의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근데 그 의식을 기반으로 내 미래는 이렇게 돼야 돼. 내 자식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반드시 이 대학 가야 돼. 너는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 인생은 몇 살까지는 건강해야 돼. 나는 몇 살까지는 살아야 돼. 뭐 이런 무수히 많은 것들. 그거 망상뿐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됩니까? 생각한다고? 근데 의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이 만든 거죠. 그런데 참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허망한 내 생각이 만든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참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가 이것이 참된 진실입니다. 우리는 늘 참된 진실 속에 살고 있어요.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태까지 살았지만 그 생각 속의 삶은 과거 아닌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0.1초 전 과거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돌아가요. 이 과거로, 좀 전에 딱 갔던 그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돌아가요. 1초 후에 미래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즉 생각의 세계, 생각이 만드는 가상현실, 생각 분별 망상의 세계 속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건 생생히 내가 삶에서 체험한 거잖아요. 검증한 거잖아요. 생각 속으로는 뛰어들어갈 수 없어요. 늘 이 자리 목전에 있는 언제나 진실한 당처, 이 실상에서만 우리는 언제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한 실상 속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허망한 착각의 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이 생각으로 만든 가상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삶이란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 속에 언제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은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머릿속에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신앙,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을 바꿀 수 있어라는 어떤 신앙, 그것만이 전부야. 그거 얘기하지 않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속에서 좀 뭐지? 전마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린 여태까지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살려고만 살아왔잖아요. 근데 진정한, 그러니까 괴로웠던 것이고, 부처님은 그것은 허상이다. 지금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착착착착 잘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완전히 뿌리 내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완전 100%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고 이 자리를 온전히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추구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죠? 그 자기 생각입니다. 그 또한 스님 그렇게 살면 사람이 열정적이지 않고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 않을까요?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해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삶의 존재 자체가 당장 다음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요. 당장 돈을 못 벌면 내가 내 자식이 살 수 없는데요. 어쨌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망상이 있으면 자기 허망한 분별망상의 추구심을 쫓기 위해서 막 힘들게 살아요. 그렇게 안 되면 괴롭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괴롭고 나보다 더 빨리 간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망상 속에 사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그런 모든 비교 분별이 사라지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딱 존재하고 사니까 아무런 추구하는 바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완전한 만족이 완전한 행복이 여기에 딱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다 합니다. 무엇이든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인연 따라 완전히 잘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걸 그냥 반응해서 살면 되는데 그걸 내 생각을 개입시켜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열정이 붙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들처럼. 어린 아기들은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단순한 거 하나만 있어도 100% 온전히 100% 에너지를 투여해서 열정을 불살라요. 즐겁게 놀아요. 야 오후에 재밌는 데 갈 거니까 지금 좀 좀만 놀아. 이따가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이따 비싼 데 갈 거니까 좀만 놀아. 안 통해요 그런 게 애들은. 그럼 미래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100% 열정적으로 그냥 놀아요. 짜증나면 100% 짜증내버려요. 온전히 그 순간은 완전한 열정으로 살아요. 즉 우리가 이렇게 공성을 체득하면 지혜를 체득하면 어리석어진다 나지는 기운이 빠지고 나약해질 거다 삶을 열정적으로 안 살 거다라는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부처님같이 열정적으로 전법을 하며 사신 분이 어디 계세요? 완전히 한 소식 쉬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걸 대휴헐처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완전히 크게 쉰 자리다. 완전히 쉰 자리인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모든 게 완전히 쉬어버린 자리인데 모든 것이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게 그래서 이 공부에는 쉬지만 끊임없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움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쉬게 된다. 그게 하도에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법 없이 하는 것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간단히 들었는데 지금 제 이 얘기만 언뜻 들어도 여러분들은 나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감동도 하실 수 있고 또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발심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태어나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 망상의 세계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내 머릿속에 추구심은 망상이다. 지금 이 자리에 완전한 진실이 있는데 어찌 그 추구심을 쫓아가느냐? 여태까지 나는 그거 외엔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진실이라고 그게 완전히 진리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도록 하면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는데 그 내가 없다라고 하니 연기법은 즉 무하거든요. 그저 인연 따라 모든 것은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뿐이다 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갈 것 같단 말이죠. 부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범천의 권총처럼 그러나 부처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처럼 근기가 성숙해서 이 마음 공부를 듣고 이것을 바로 알아듣고 지혜롭게 사유하고 이것을 깨닫고 체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을 연이어 권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법을 설하기 전에는 항상 청법을 하고 법을 설할 조건이 갖추어져야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회 전에도 이렇게 청법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청법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의식이니까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불교에서 하는 모든 의식이 하나하나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청법가도 이렇게 법을 청하지 않으면 왜 그러겠어요? 청하는 마음이 본인 스스로 자기 발심에 의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청이 있었을 때 그때 마음의 자세가 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 법을 설해야지 여러분들 이 법문이 예를 들어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본인은 행복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아니 뭐 사이비에 어디 빠졌나 보다.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내 가족 구제하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청법을 할 때 그때 법을 설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내가 막 나서서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인연에 맞는 사람들 만나면 법을 설하고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의 삶의 어떤 어록이나 이런 것도 보면요 어떻게 사느냐 이래 물으면 아 정말 딱 그래요. 뭐냐 하면 그냥 살아요. 인연 따라 살 뿐이에요. 인연에 반응하며 살 뿐입니다. 그래서 선 어록에 보면 그래요. 인연 따라 살다가 뭐 이렇게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그러니까 이 법을 설할 인연이 만나면 베풀고 또 안 만나면 그냥 산다. 맨날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막 법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청법 법을 설하는 건 아무 자리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아는 지인들 옛날부터 아는 지인들 만난다. 무슨 법 얘기를 합니까? 그냥 뭐 정치 얘기도 같이 하고 뭐 연예인 얘기도 하고 뭐 드라마 얘기도 하고 누구 남들 막 뒷담화를 하면서 막 욕하면 같이 욕도 해주고 때론 맞장구 쳐주기도 하고 야 그래 힘들었겠다 니네 상사가 진짜 나쁜 놈이다 같이 욕도 해주고 법 얘기 안 하죠. 그냥 같이 사는 얘기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법에 대한 얘기를 말 꺼내기 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는 거죠. 즉, 내가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느낌, 뉘앙스를 풍기며 공부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공부한다? 그런 걸 모르는 게 좋아요. 저 은사스님 항상 용성스님의 유훈을 얘기를 하면서 수행은 비밀엄밀하게 해야 한다. 남들에게 티내고 하는 게 아니다. 내면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지. 공부가 어느 정도 많이 됐다 해도 내 생각으로 됐다 하는데 막 티내고 공부하면요, 옆에 사람이 보기에 야 공부해도 저 정도밖에 안 되면 내가 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그냥 공부하는 게 또 더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물론 그러나 이렇게 법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게 바로 청법의 행위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법담을 나누고 그들도 괴로움이 있으면 함께 얘기해주고 이러는 건 좋죠. 제가 어제 서울 올라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여기 공항에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 기다리다가 잠깐 한 10분 이렇게 잠깐 졸려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머 법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나 그랬어서 아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불교 아카데미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막 보여주면서 제가 4-5년 전부터 그 법상 스님이 그 이제 달력 같은 책에 나온 짧은 글귀들 그리고 이제 문자 서비스 막 방송국에서 보내는 문자 서비스를 가입해가지고 뭐 이걸 받아보면서 자신 지인들에게 또 도반들에게 카톡 묶음을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이거를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매일같이 올리기 시작했대요. 매일 타이핑 쳐가지고 이걸 올리고 그게 이제 한 5년이 지났다 보니까 이 그룹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된대. 이도반, 저도반, 심지어 나중에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막 내가 그룹 모여져 있는 모든 뭐 밴드, 카페, 뭐 톡방 뭐 이렇게 올려주는데 단, 그 올려줄 때 이걸 받기 싫은 사람은 언제든 얘기해라. 내가 톡방에서 빼줄게. 왜냐면 억지로 받기 싫은 사람에게는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계속 전해주는 게 이제 꽤 많은 사람에게 이제 매일 아침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20분만 늦게 이걸 올려도 막 항의 전화가 온대요. 왜 안 올리냐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좀 늦게 올려도 올리면 되는 거지 이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보내준 그거를 나도 톡방을 몇십 명에게 매일 보내주다 보니까 자꾸 항의 전화가 온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완전 피라미드로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이게 법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5년을 보내다가 그 작년 겨울에 인터넷을 보다가 문자를 이제 보냈답니다. 야, 내가 5년 동안 보내주던 이 스님이 우리 동네로 온단다. 부산에 온단다. 그래, 제가 아카데미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나 했더니, 그런 또 영향도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부처님 법을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자연스러운 전법이 되죠. 크게 상을 내지 않으면서도 무수히 많은 어떤 전법이 되고 그게 어떤 그 법의 어떤 이런 전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고 그분들이 그 거사님이랑 보사님 네 분이 참 그 거사님도 옆에서 막 신이 나셔가지고 이 보사님 거 봤다가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당신 또 그 회사 사람들 뭐 이래저래 막 보낸다라면서 막 자랑하시는데 너무 아주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법을 전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드시 그걸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청법가 내지는 청법계, 오랜 청법가의 원류가 이제 청법계라고 있는데, 차경심심의 뭐 대중심가랑 유원대법사 광희중생설에서 이 스님들은 항상 큰 스님 법문 들을 때 이렇게 개송을 외고 외워요. 이 경의 깊고 깊은 뜻을 대중들은 목마르게 갈구합니다. 오직 원컨대 대법사님께서는 중생들을 위해 널리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이제 춘원 이광수가 우리 매번 법회전에 노래 부르잖아요. 청법가 부르잖아요. 그 청법가 가사를 춘원 이광수 선생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 신자였는데 나중에 불교를 개종해서 효봉 스님 밑에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원효대사라는 뭐 소설도 쓰고 이렇게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됐는데 그때 이제 청법가라는 개송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 청법가 노래는요 하나가 다릅니다. 다른 건 똑같은데 지금은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이러잖아요. 처음에 이분이 썼던 초기 가사는 옛 인연을 잊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옛 인연은 잊자, 새 인연은 맺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망상일 뿐이다. 내려놓자. 또 내가 내 머릿속에서 허망한 망상 분별의 세계, 생각으로 분별로서 이렇게 왔던 모든 어떤 분별의 세계는 잊고 내려놓고 새로운 인연, 법의 인연, 진실의 인연, 진리의 인연, 이 인연은 새롭게 맺기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이 새 인연이 바로 법문 듣는 인연이 바로 이 새 인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듣는 인연은 즉 법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항상 무분별을 얘기하죠. 분별 아닌 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옛 인연은 잊도록, 그리고 무분별이라는 이 참된 공성의 지혜라는 이 새 인연, 이 법문 듣는 인연, 이 법의 인연은 새롭게 맺기를 발언합니다. 그러니 법사님께서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법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청하고, 이 법을 청하는 데는 이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라는 곳에 어떤 제자가, 뿐니야라는 제자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요. 어떤 때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기꺼이 설하시는데 어떨 때는 설하지 않기도 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 때나 막 설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막 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만 법을 설하지, 아무 때나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 조건을 여덟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믿음을 갖춘 사람에게 법을 설한다.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법을 설한다.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찾아와서 직접 묻는 사람에게 법을 설한다. 이 말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법문을 듣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광의의 의미로,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어찌 보면 유튜브를 보는 것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내 자의에 의해서 보잖아요. 이건 뭐 누가 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내가 찾아 듣는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가서 묻는단 말이죠. 또 세 번째는 가까이 앉아서 딱 법을 들을 자세가 되었을 때 듣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제가 이 법회할 때 얘기할 때도 기왕 법문을 들을 때면 가까이 앉아 듣는 게 훨씬 좋다. 저 뒤에 듣는 것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맨 앞에 있는 게 저 뒤에 있는 것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유튜브로 들을 때는 한 20, 30%, 30, 40% 이해되는 것 같다가 직접 와서 들으니까 한 80, 90% 이해가 되는 것 같다. 확실히 다르다. 이러시고 막 이런 얘기 하긴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니까 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하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니까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제가 유튜브로 한 1년 들었는데 스님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유튜브로만 그냥 습관적으로 듣게 되면 그게 내가 해석, 내 머릿속에 분별, 해석, 내 생각으로만 걸러서 듣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직접 와서 듣거나 와서 법을 묻거나 하는 게 때때로 가끔씩은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와서 직접 얘기를 들으신 분이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와, 완전히 정말 저는 정말 답을 찾았습니다. 너무 막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아니 고사님 근데 1년 동안 유튜브 열심히 들으셔서 거의 뭐 300개 동영상 다 보셨다면서요. 어떤 건 3번 4번 들으셨다면서요. 들었죠. 진짜 들었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상하네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중에 거기 안 나온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어째 이렇게 깜짝 놀라십니까? 이랬더니 야, 진짜 스님 말씀대로 내가 내 머리로 해석하면서 들은 게 맞네요. 그냥 그렇게 들으니까 나는 잘 들었다고,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 머리로 해석해서 듣고 걸릴 건 걸리고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들으니까 그러지 못하네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르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가까이 앉아서 듣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고, 가까이 가서 찾아가서 듣고 앉아서 듣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소규모 모임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으니까 늘 그냥 법을 설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땐 대중이 제가 일방적으로 법을 설하고 부처님이 설해놨던 법문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서 법을 설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수행자 박갈리가
부처님의 32상을 거룩한 상호에 매료되어서 부처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부처님 얼굴을 보면서 와, 참 거룩하시다 하면서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나무라면서 얘기합니다. 박할려, 그만둬라. 그러지 마라. 혼내시면서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보아서 무엇하느냐. 이 부서져가는 몸을 보고 거룩하다고 찬탄해서 무엇하느냐. 이 몸을 보고 찾아오면 안 된다. 같은 얘기예요. 때때로 보면 뭐 스님을 보고 자등명, 법등명 해야지 승등명 하면 안 됩니다. 스님은 법을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스님에게 와서 법을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불교는 희한하죠. 불교적 전통은 공부가 되고 나면 하산하여라 이러는 전통이에요. 그죠? 공부가 되면 하산해라 이러잖아요. 하산하기 위해 오는 곳이지 여기 앉아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런 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에게 뭔가 집착하거나 스님에게 뭔가 그 뭐 어떤 모습 때문에 좋거나 뭐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스님은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옛날에 그런 일 많잖아요. 뭐 많은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와, 정말 저는 그 스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뭐 나는 큰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막 뭐 내 머릿속에 이럴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렇지 않네요. 뭐 이러고 저 윤사 스님이 때로는 이렇게 막 화도 내고 심지어는 막 때로는 욕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때리기도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서 떠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낙처를 봐야지. 그래서 이 죽어가는 몸을 따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스님을 따르게 되면 그 스님이 내가 내 뜻에 맞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행위에 행동을 하면 좋지만 내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아 실망이야. 저럴 줄 몰랐어.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해.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재행무상이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동호와 동아리 동호회 같으면 이렇게 동호회에서 회장 채무 총무해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이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려면 그냥 나를 놔야 돼요. 그래서 하시마라는 게 나라는 아상, 에고를 완전 내려놔야 됩니다. 완전 내려놓고서 법을 들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랬습니까? 왜 저러십니까? 스님 법문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비유 말고 저런 비유를 들어주세요. 좀 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가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고집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자기 아상을 굽히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 법의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다. 그래서 스님을 보게 되면 그분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실망하고 그러면서 그걸 불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불교에 실망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스님에게 실망한 거지 어떻게 불교에 실망합니까? 그럼 내가 스님에게 집착했던 게 문제지. 그건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걸 지적한 거예요. 박할리여, 그만둬라. 나의 부서져가는 몸을 보고서 무엇하느라 그러느냐. 박할리여, 진리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본다. 참으로 진리를 보면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통해 진리를 보려고 해야지.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진리를 따라야지. 자등명, 법등명 해야지. 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받아 지닌단 말이죠. 신수 봉행한다 하듯이 이걸 기억해서 잘 받아 지녀서 삶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받아 지닌다. 가슴으로 받아 지니고 그리고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또 탐구하고 이 탐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탐구한다는 것, 분명히 안다는 것은 무엇을 분명히 아는 것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분명히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구나라고 분명히 안다. 즉 사성제를 분명히 아는 것. 아, 이 법문은 나의 괴로움의 원인을 지적해주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해주고 괴로움의 원인에 이르는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스스로 사유하고 탐구해서 이것을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아서 이 법을 알아서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것,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설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함부로 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이 공부인들의 자세는 늘 법을 설하는, 설해 주십시오 하고 청법하는 자세, 청법하는 준비, 그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청법을 원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법의 공부, 청정법륜원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